안녕하세요, 시리엠입니다. RX470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예전에 RX480에 대해서는 좀 보여드렸었는데, 470은 지금 비래퍼로 나온 기가바이트의 470으로 팬이 두 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니까 발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. 실제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프레임은 제가 제한을 없앴는데, 없애놓고 보니까 프레임은 한 89, 뭐 85, 87 뭐 이 정도 나오네요. 이 정도 나오고, 그리고 터졌는데도 안 죽네요. 어쨌든 보면은 그전과 달라진 게, 레파에서는 팬이 한 개 들어있고 블루 팬이었는데, 이번에는 팬이 두 개로 바뀌어서 좀 더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. 좀 보면 부하도 좀 덜 걸리고, 게임 때문에 지금 중간 말을 끊었지만은, 보면은 게임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고요. 보면 프레임도 잘 나오고, 기존보다는, 기존에 있는 그 래퍼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. 보면은 쿨링 선은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, 실제로 보니까 발에도 줄어든 느낌이 좀 들고요. 그러니까 팬에서 나오는 열이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. 근데 이게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그러고 안 그래도 그러고, 보면 온도는 측정이 되지는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, 네, 지금 손에 팬에다가 손을 가져가 보면은 열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팬 소음도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이고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